본인은 누구보다 너무너무 부지런하다 그런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내가 항상 부지런하지 않은 적이 없다. 안 밖으로 일보기 받아가지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가 뭐 밖에 오면 밖에대로 안에 가면 안에대로 뭐 그래 챙길 게 많고 바쁜지 손도 바쁘고 입도 바쁘고 다리도 바쁘고 모든 게 바빠야 된대. 그러다 보니까 챙길 것도 너무 많은데 이놈의 사람 때문에도 항상 근심이 따라야 되고 가족들이 누군가 조금 도와주면 되는데 안에 들어가도 내가 할 일이 더 많고 밖에 나갔는데도 또할 일이 많고 뭔가 우리 지금 박씨 기준님은 약간 영업같이 뭔가 그런 걸 하나요?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다니고 막 이래요? 네. 막 발빠르게 움직이고 발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막 손도 바빠야 되고 뭐든지 바빠야 된다. 근데 밑 빠진 적이 계속 물붓기를 한다. 이걸 해도 깨지고 저걸 해도 깨지고 밑 빠진 적이 계속 물붓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가 실속이 없다. 아니면 뭔가가 내가 보람이 없다. 뭐 계속 그런 느낌이에요. 보람이 없다, 실속이 없다. 그렇게 내가 그렇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이렇게만 해야 되나? 한탄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마음에 이렇게 허함에 자꾸 이런 갈등, 갈망,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쳇바퀴 도듯이 이럴까? 아유, 내 복이야. 내 팔자야? 그렇게 자꾸 언니는 되새김을 하고 살아야 된단다. 네. 그런가요? 왜 그래요? 아니, 우리 사실은 제 신랑도 벌고 저도 벌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많이 받을 땐 합해서 한 1,000만 원도 들어오고 어유, 많이 8, 버시네. 900 이렇게도 들어오는데 그게 다 없어요. 어디 가요? 그 돈을 그 정도 벌면은. 아니 신랑도 착실하고 다 좋아요. 가정적이고 애들 끔찍이 좋아. 너무너무 좋은데 이렇게 홈쇼핑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말로만 됐던 아니 홈쇼핑 정도. 그거를 우리 신랑이 제가 채널도 숨겨보고 뭐도 해보고 해도 어떻게든 풀어가지고 이렇게 TV를 자기도 이제 주체가 안 되니까 안 보다 채널도 숨기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오락하듯 게임하듯이 이거를 그렇게 못 참는 거야. 뭐원 플러스 원 내지는 그런 건꼭 사야 되고. 집에 물건이 남아나지 않겠네요. 아니 그 끌러보지도 않아. 끌러보지도 그것도 누구 않는데 선물을 주는갑다. 선물 뭐 주는 것도 아 그렇지 선물도 주는 거 같고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 보면은 나는 반품했다 생각했는데 반품했다고 했죠. 근데 뭐 카드 막 이렇게 결제되는 거 보면 가관이 아니고 뭐 그다음에 뭐를 해도 뭐 회식도 아닌데 자기가 쓸 돈도 아닌데 자기가 쓰고 내가 낼게 돈이 뭐 예쁜 거네, 쉽게 말해서. 그거를 못 참는 거라 사람이 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막 그냥 이거는 도박하는 사람하고 살아도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그래. 그 밖에서는 호인이란 소리를 듣는데 그냥 저는 아니죠. 제 입장은 집사람 그렇지.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뭐 얘기를 언니 안 오느냐한테 얘기했더니 여기 신청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왔구나.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언니가 금전이든 뭐든지 막 내가 뺏겨가고 이런 이제 쳇바퀴 도듯이 힘든 형국은 분명한데 남편을 이렇게 돌아보며 졸갑증이라 해야 되나? 이 뭐라 해야 돼? 뭔가 항상 불안해요, 사람이. 근데 뭔가 이걸 돈을 쓰거나 뭔가 사거나 이러면 조금 편해해요, 마음을. 심리적인 걸 내가 돌아봤을 때. 그러니 이 사람이 쓰든지 뭘 풀든지 뭐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라. 가만히 있지를 못해. 잠잘 때 말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계속 채워간다. 그게 우리가 심리적으로만 봐도 불안 증세 같은 거잖아요. 뭔가 사랑이다, 애정이다,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라. 그러면 밖에 나와서 밥을 샀다, 뭘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먹었어요, 고마웠어요. 이게 난 좋은 거야. 그냥. 근데 저는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쵸. 이제 와이프가 보면 답답하고, 당연히 힘들죠. 그죠?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돈이 날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빚이 제가 장난 아니고 2억이 넘어요. 이런 걸로 진짜. 모일 수가 없다 진짜. 그래서
빚이 그만큼이니까 같이 살기도 빚이 싫은 정도로 거야. 그렇게 쓰는 건좀 심각하네요. 아니, 버는 돈은 또 없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이거는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가 선생님 말씀대로 이거를 존재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상담도 받아보고 이렇게 심리 이런데 그게 안 고쳐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혼자 이렇게 쇼핑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그냥 자제할 수 있잖아요. 남한테 그렇지. 과시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근데 뭔가 이게 충당이 속으로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라,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우리 뭐, 애정결핍자럼 예.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그게 여기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귀신병이야 이런 건 아니거든. 이게 본인은 이제 귀신병인가 이것도 좀 궁금할 수 있지만 귀신이시여가지고 귀신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러다 보니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채워지지 못하는 거를 뭔가 대신해서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야. 완전 습관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 언니가 남편의 카드든 뭐든 뭐 그런 것도 물론 뺏어보기도 하고 또 괜찮다 싶으니까 또 주기도 하고 했을 건데 앞으로는 이 생활에 이만큼 아니면 주지 말고 그거 말고의 다른 거에 또 의도치 않은 거나 이렇게 한다면 같이 못 사는 거지. 그렇게 나가야 돼, 대차게. 근데 마음이 언니도 여리니까 또안 그렇게 하면 또 봐주고 봐주고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수습하기가 커져버린 거지. 빚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져 버린 거지, 언니가. 다 뺏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다 본인이 힘들다고 해도 카드 한도 200이면 200딱 한도만 딱 되는 걸 주고. 그래서 남자가 밖에 나오면 돈이 없어도 안 되니까. 그렇게 내가 뭔가를 다른 대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 남편하고 그렇다고 안살거 아니잖아요. 진짜 아예 안 살고 싶어. 근데 안쓰럽다, 이거. 그것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뭐 도박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뭐 차라리 뭐그 주식해서 확 당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금씩 노력한다 생각하고, 난 이거 아니면 당신하고 못 살겠어 하고, 한도 작은 카드를 하나 주고, 그거 안에서 쓰든가 말든가 하고 딱 그냥 배제해버리고, 그렇다고 아예 이걸 끊으라 할 수는 없거든. 우리 담배, 술, 담배 끊으라는 거 똑같은 거니까. 마약 같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귀신병은 아니야. 맞아, 귀신병은 그것 때문에 아니고, 왔거든, 사실은. 본인이 허하고, 우울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가, 한 번도 뭐, 이거 사면서 뭔가에, 싸게 샀다. 자기한테는 만족인 거야. 1대1이니까. 한 번에서 원 플러스 원.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거야, 이게. 나는 하나 살 금액으로 두 개를 얻었는데 하는 그 기쁨. 뭔가에. 애 같은 면이죠, 어째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사유라면 좀 그렇게 빚이시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래, 그런 것도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일단은 모든 거 명의나 어떠한 거 대출받는 것도 안 되게 다 언니 앞으로 무조건 다 하자. 아니면 난못 살겠다. 남편은 절대 언니하고 이혼 안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해서 한번더 강압적이게 해보세요. 귀신병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한번 해봅시다.